그래서 지인부터 가볼까요? 아, 뭐야? 네. 그러네. 더 Her word is afraid. afraid of his one child. 그렇죠. 그럼 coward의 뜻이 뭐예요? coward. 비겁한, 겁쟁이. 됐습니까? 그 겁쟁이가 afraid of, 두려워한다. 무엇을?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숙제들 빨리빨리 내, 안쓴 사람들. The coward is afraid of. 예, 내려, 톡으로 보냈잖아. 오케이. 보자. 오, afraid, shadow. 오케이. 아, 제대로 안 했겠지, 뭐.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의사들이 도와줄 수 있다. Doctors can help. 아픈 사람들을 who are sick.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탐은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anymore. 그가 비가 배가 부르기 때문에 he is full.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데니엘의 뭐 꼬맹이 남자 형제 뭐 이런 거겠죠. 베이비 보이는 아들 레미는 정말 귀엽다고 하고 있죠. 다 같이 Daniel's baby boy is really cute. Daniel's baby boy is really cute. 오케이. 전부 무슨 시들 모아놨어요?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시들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브레이브. 오케이. 그 용감한 소방관들이 뛰어들어갔습니다. The brave fireman rushed into 그 불타고 있는 건물 속으로 The burning building. 오케이. Burning sun. 유명한 태양이죠? 그렇죠? 불타고 있는 태양. 그렇죠? 불타버려도 다들. 됐습니까? Burning sun 몰라요? 뭐예요? 뭐라고요? 버닝썬? 버닝썬 승리. 맞죠? 어, 승리가 연루된 사건. 아, 그 클럽. 네, 어, 클럽 이름이 버닝썬이었죠? 그건 뭐야? 오케이. 어, 그냥 계속해서. 오케이. 어, 가볼까요? 그렇죠. 아무도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다. Nobody is sleeping. 모두 다 깨어 있어요. Everyone is awake. 예, 그다음 계속해서. 저요? 예. Okay. 그래서 아, 코리아 해야 되는데 잘못되어 있네요. 한국 코리아로 읽어주세요. 한국은 매우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Korea has a very beautiful nature.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Wonderful, 그렇죠. 끝내주는 wonderful. 매우 좋거나 훌륭한 very good or grea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렇죠. 너무 많은 소금이 만들 것이다. Too much salt will make. 그 수프를 짜게. The soup salty. 네, 계속해서. 그렇죠. 선생님 얘기죠. 그는 못생겼지만 매우 친절합니다. He is ugly but very kind. 법 필요 없어요. 아, 법 필요 없습니까? 아, 뒤에가 아니고. 아, 아니다. 아, he is ugly and not kind. 아, 이게 그렇죠. 필요해요. He is. 니는. 오케이. 그 다음. 오케이. 지민이 차례다. This lemon is sour. 그렇죠. 이 레몬이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드립 치는 거 안 들으니까 드립 쳐도 못 알아듣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 레몬은 새콤하다. This lemon is sour. 오케이. 뭐 새콤 달콤 영어로 하면 sour and sweet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I'm tired. Can I have some water, please? Okay, tired 해서 can I have? thirsty죠, thirsty. 오케이, 하나 틀렸어. 나는 목이 마릅니다. I'm thirsty. 제가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Can I have some water, please? 오케이, 혜리야, 시험 다 쳤니? 네. 오케이, 선생님 오늘 1대1 할 시간이 안 되겠다. 유튜브 보고 놀고 있었어? 다음 선생님이 써도 다음번에 할게요. 오케이. 일단 계속해서. Honey is very sweet. 그렇죠. 꿀은 매우 달콤합니다. Honey is very swee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Mom made delicious pie. 오케이. 어머니께서 후식으로서 맛있는 파이를 만드셨습니다. Mom made a delicious pie for desser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am hungry. Can I have water, please? Okay, I'm thirsty. 뭐 이런 것만 계속 걸리네. 맞습니까? Okay, I'm hungry. I'm hungry. Can I have a sandwich, please? Can I have a sandwich, please? Okay, 계속해서. I have too much water. 오, 되게 좋았어. 영국 같은. I am tired. 그렇죠. 나 오늘 완전 공감됩니까? 오케이, 나 오늘 숙제가 너무 많아. I have too much homework today. 난 피곤하다. I am tired. 오케이, 계속해서. 모르겠습니다. 아, 내가. 와, 고백하셨고요. People don't talk much. 알겠습니다. 뭔 뜻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 지금 여기 들어갈 우리말 뜻이 뭔데? 조용한 사람은 말이 많이 없어. 그렇죠. 그럼 조용하니 뭐지? 뭐 Q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뭐 Quiet도 있고 또 S로 시작 Shy도 있고 그렇지? Shy. 조용한 사람들 아니네. 부끄러워. 왜? 수줍음이 많은 사람들이죠. 다같이 shy people don't talk much. Shy people don't talk much. 수줍음이 많은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Shy people. 제가 좀 shy 하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 졸리다. 아, 뭐 자꾸 눈치를 보면서 공부하냐?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냥 가. 난 점점 졸립니다. I get sleepy. 점심 먹고 나서 after eating lunch. 오케이, 계속해서. He's not handsome, but he's really nice. 됐습니까? 오케이, 또 제 얘기네요. 됐습니까? 그는 잘생겼진 않았지만 그러나 정말 착해요. He is not handsome, but he's really nice. 뭐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고요. 좀 더 욕은 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네, 안 해요. 자, 다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예. 자, 이제 예, 시작합니다. 10. 네. 그 다음에 이 책이 끝나면 오늘 중등 대비한 문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벌써 막 기대가 되죠? 짜증이 난다. 슬프다. 저 초등학교 거 해주세요. 아, 그래요? 네. 아, 고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아, 해도 되고. 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다 녹음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농담입니다. 서현, 오늘 일찍 온다며? 어? 왜 이렇게 늦었어? 아니, 왜 이렇게 늦었어? 네? 저 옆에 계세요. 옆으로 하세요. 자, 키 스트럭처스를 뭐를 달라고? 볼펜을 이렇게 달라고. 볼펜을 달라고? 나오네. 이거 나오나? 자, 잘 받아. 얼굴 맞춰요.
자, 그래서 유닛 9하고 유닛 10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키 스트럭처를 보니까 키 스트럭처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키 스트럭처 첫 번째는 뭐? Because.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hough. 그 다음에 세 번째는? If. If인데 얘들 셋 다 앞에 유닛 9에서는 뭐 배웠어요? 유닛 9에서는? When하고 그렇죠. When하고 Before하고 그 다음에 after 배웠죠. 얘들 뭐라면서 배웠어? 접속사라면서 배웠죠. 여기도 전부 다 접속사예요. 두 문장을 이어주는데 because를 써서 because 뒤에 뭐를 붙인다? 원인을 붙이죠. 내가 아프기 때문에 오늘 학교에 결석했습니다. 이런 것들. 학교에 결석한 원인을 because로 설명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though는 이런 뜻인데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 해석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말로 먼저 though에 대해서 살펴보면 뭐 만약 비가 내리더라도 나는 뭐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뭐 놀 거예요.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 though를 쓰는 거예요. Though it is raining, I will play soccer with my friends.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어떤 A라는 상황이 있고 B라는 상황 두 문장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 두 가지를 합칠 건데 만약 A라는 상황이 생기면 B를 할 수가 없어. 하기가 힘들거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 do를 사용하는 겁니다. 오케이, 뭐래? 뭔 소린지 잘 모르겠어. 이런 표정인 것 같으니까. 예문으로서 잠깐 보여드리면요. 선생님, 이거 쓰면 안 돼. 꺼주세요. 왜? 꺼지라고. 꺼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얘 왜 이렇게 작아져? 싸가지가 바가지. 오케이. 그렇죠?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끼리 싸우지 마시고요. 싸우지 마세요. Though it is cold, I didn't turn on the heater. 뭔 소린 것 같아? 추워서 히터를 끌 수 없다. 춥기 때문에 히터를 끌 수가 없다. I didn't turn on the heater가 뭔 뜻이야? I didn't turn on the heater? 나는 히터를 끌 수 없다. I can't turn off the heater야? 나는 히터를 켤 수가... I didn't turn on the heater. Turn on이 뭔데? Turn on이 뭔데? 나 키지 않았다. 켜다. 그럼 didn't turn on은? 키지 않았다. 그렇죠. 나 히터 안 켰다죠. 나 히터 키지 않았다. I didn't turn on the heater. 그러면 it is cold는? 춥다지. 네. 그치? 그럼 뭐? 무슨 뜻이겠어? 춥지만 난 히터를 키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의 뜻이 비록 춥지만 나는 히터를 켜지 않았다. 추우면 히터 켜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춥지만 그래도 안 했다. 안 켰다. 예, 하나 더. 오케이,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준비됐죠? 시작. Though it rained heavily. Though it rained heavily. Okay, 뭔 소린고? I played soccer with my friends는 뭐예요? 나 친구했다. It rained heavily는 비가 심하게 왔다. 그렇죠? 그럼 비가 심하게 왔으면 축구를 하겠어? 안 하겠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를 했단 말이죠. 난 축구했습니다. 자, 이것만 있으면 비가 심하게 왔단데 이게 붙으니까 비록 비가 심하게 왔지만 비록 무슨 일이 있었지만 비록 추웠지만 히터 안 켰어요. 비록 비가 심하게 왔지만 축구를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살짝 바꿔볼까?
이번엔 이걸 바꿔줘야 되겠네. I didn't play soccer with my friends 해놓고 얘 말고 딴 게 들어가야죠. 그쵸. 이번에는 뭐로 바뀌어요? Because죠. 나는 축구하지 않았다. 그렇죠. 왜? 비가 심하게 내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만약에 이렇게 고치면 얘 눈에 잘 안 보이지. 얘가 없어지면 not이 없어진 거니까 did가 이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현재네. 그럼 얘도 현재야지. 여기 얘기는 춥다고 나는 히터 켠다지. 그럼 얘가 뭐로 바뀌어야 되겠어? 그렇죠. 춥기 때문에로 바뀌어야 되겠죠. 춥기 때문에 저는 히터를 켭니다. 됐습니까? Because하고 도가 뭐가 다른지 대충 알겠습니까? 네. 문장에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if는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뭐 만약 네가 잘생겼다면 너랑 사귈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잘생겨질 리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너랑 안 사귀겠다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아, 대학생 되면 뭐 성형합니까? 네. 엄마 아빠 대학생 가면 잘생기지 못했어요. 아,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눈 안 뜨고. 자, 먼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 같이. 저기요. I cannot move. I cannot move. But I hide life in me. But I hide life in me. My mom is a hand. My mom is a hand. 벌써 뭔지 알겠다. 네, it may sound strange. It may sound strange. 병아리야? But I am also a hand's mom. But I am also a hand's mom. People like to eat me. People like to eat me. Because I'm delicious. Because I'm delicious. 문장 너무 웃긴다. I'm also a healthy food. I'm also a healthy food. Because I'm rich in protein. Because I'm rich in protein. Make sure you don't drop me. Make sure you don't drop me. If you drop me. If you drop me. I will break right away. I will break right away. What am I? What am I?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hide. 숨다. 숨다도 되고 숨기다. 숨기다도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물어봐야지. 이거는 숙제로 바로. 이게 숨단지 숨기단지. 됐습니까? hide는 숨다도 되고 숨기다도 되지만 숨다하고 숨기다가 똑같은 뜻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뜻이고요. 근데 이렇게 둘 다 뜻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change의 뜻이 뭐예요? change 바꾸다도 되고 바뀌다도 되죠. 충전하다도 되고요. 그거 아니 참 충전하다는 charge고요. 참 change. 아, hurt 같은 애들, hurt 같은 애들도 마찬가지다. hurt의 뜻이 뭐 아프다도 되고 아프게 하다도 되죠. 이런 애들이 정상은 아니야. 좀 많아. 오케이, hide도 그런 애들입니다. 숨다도 되고 숨기다도 됩니다. 그 다음에 메이에 대한 얘기 하면 되겠죠. 메이의 뜻이 몇 가지가 있었더라? 두 가지. 그렇죠. 둘 중 뭔지 해오면 되겠죠. It may sound strange. 아, 그러면 it에 대한 얘기는 좀 조사해 오시고요. 앞에 있는 It may sound strange, but I'm also his mom. I cannot move, but I hide life in me. My mom is a hand. My mom is a hand. It may sound strange, but I'm also a hands mom. 다음에 people like in me because I'm delicious. Okay, to eat에 대해서 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I'm also a healthy food because I'm rich in protein. Okay. Healthy food가 뭐죠? Healthy food. 건강에 좋은 음식. 그러면 healthy가 무슨 시죠? 그럼 무슨 시죠? 어떤 시죠? 어떤 시? 어떤 음식? Healthy한 food. 그러면 얘의 명사형을 조사해 오세요.
건강이란 뜻을 가진 단어가 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다른 거 있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be rich in이 뭐였어? rich in 풍부한. 풍부한이죠. rich in 프로틴은 단백질. 오케이, 그 다음에 make sure는 뭐였어요? make sure. 오케이, 그래서 여기 무슨 일이라는지 얘기해주세요. Make sure you don't drown me. 그 다음에 요거랑 똑같은 문장을 You should 알라고 해도 되죠. Make sure you don't drown me 하고 You should 뭐 하고 똑같은 뜻이니까 요거 만들어 보시고요. 전부 다 상대방에게 뭔가 당부하고 충고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If you drop me, I will break right away. Okay. Drop은 뭐였어? Drop. 떨어뜨리다. Break는? 깨다. Okay. 얘가 깨다도 되고 깨지다도 되는데요. 뭘지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right away는 뭐예요? 당장. 그쵸. 즉시, 바로, 당장. What am I? 오케이. 여기에 보면은, because, 그 다음에 if, 이런 것들이 보이죠. 준호 왜? 그래서 왜? 뭘 하시면서 오래? 네? 뭘 하셔? 지금 여기 숙제하는 거. 왜 여기서 계속 버텨? 숙제 또 줄까? 아니요. 응? 아, 빨리 좀. 오케이, 한 번 더 읽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I cannot move. I cannot move. But I hide life in me. But I hide life in me. My mom is ahead. My mom is 안녕하세요. It may sound strange. It may sound strange. Okay, but I am also a hands mom. But I am also a hands mom. People like to eat me. People like to eat me. Because I'm delicious. Because I'm delicious. I'm also a healthy food. I'm also a healthy food. Because I'm rich in protein. Because I'm rich in protein. Make sure. Make sure. You don't drop me. You don't drop me. If you drop me. If you drop me. I will break right away. I will break right away. What am I? What am I? Okay, 참 요거 하나 해야 되겠네요. 요거 어디서 배웠죠? 오. Sound strange. 선생님이 모니터를 안 바꿨네? Sound strange. 요, 이상한 소리입니까? 이게 sound strange가 이상한 소리면 strange sound는 뭐하지? 이상하게 들리다. 이거 그냥 뜻을 조사해요. 오케이, 그렇죠. 맞습니까? 알고 있는 사람도 있네요. 조용히 해. 맞습니까? 아, 나 들었어. 오케이. 이거 뭐 뒤에 무슨 시 오면 뭐다. 넌 행복해 보인다. 이거 할 때 같이 수업했었죠. 왜? 어? 넌 행복해 보여. 그거 참 괜찮게 들린다. 이런 거 할 때 무슨 동사 뒤에 무슨 시 이런 얘기 했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됐습니까? 준비 안 된 친구도 있고. 아이 안 돼. 풀 아이. 오케이. 자, 승빈아, 준비됐니? 뭐야? 어. 네. 다시, elephants are vegetarians. Elephants are vegetarians. Most of their food is grass, small plants, fruits, and plant roots. Most of their food is grass, small plants, fruits, and plant roots. They need to eat. They need to eat a lot. They need to eat a lot because they are very big.
Because they are angry. They spend most of the day. They spend most of the day looking for food. Looking for food. They also need to drink. They also need to drink a lot of water. A lot of water. 아유, a lot of 또 나왔네. They use their trunk. They use their trunk to spray water. To spray water into their mouth. Into their mouth. Okay, 그래서 베지테리 단어부터 확인했습니다. 베지테리언. Okay, most of. 많이? Okay, most of 우리가 이러시고요. 그 다음에 root 뿌리 그 다음에 spend 보내다 쓰다 소비하다 spend a doing B는 얘기 입밖에 내지도 않는데 spend a doing A를 하며 시간을 보내다 여기에 A 자리에 A 자리에 이게 있는데 spend most of the day looking for food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spend A doing인데 spend A doing A를 doing 오케이 찾아보세요 spend A doing 이 경우에는 A 자리에 most of the day가 왔죠 most of the day Spend a doing 무엇인지 그 다음에 look for 찾다 뭐 무엇을 찾다 그 다음에 trunk 코끼리 코 코끼리 코 spray 뿌리다 오케이 단어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고요 Okay, elephants are vegetarians. Most of their food is grass. 어쩌고저쩌고. 여기에 왜 R가 안 되는지. 여기에 왜 R을 쓸 수 없고 E든지. Most of their food is grass. Small plants, fruits, and plant roots. 그 다음에 plant가 무슨 뜻이에요? Plant. 식물. 그럼 얘 동사로서의 뜻이 뭔가 있는지. 동사의 뜻 뭐가 있는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플랜트가 명사로서 식물, 공장 이런 뜻인데요 동사로서 뭐 뜻이 있는지 그 다음에 데이에 대한 얘기 자, need to eat이 뭔 뜻이 같대? need to eat 그렇죠 먹을 필요가 있다, 먹어야만 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슬슬 이제 내가 뭐 시킬지 보이죠? 그쵸? 그럼 need to eat이 먹을 필요가 있다 먹어야만 한다니까 need to eat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한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네. 최소 한 가지는 찾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알겠어요 네, 둘 다 쓸 수 있으면 좋겠고요 최소한 하나 그 다음에 이제 because가 보이고 because they are very big okay. 그래서 데이에 대한 얘기 They spend most of the day looking for food They also need to drink okay, 그 다음에 a lot of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얘기하겠죠 They also drink They also need to drink a lot of water They use their trunk to spray water into their mouth 그 다음에 to spray 해보면 되겠죠 스프레이 뜻이 뭐예요? 투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다시 있는 거니까 1, 2, 3, 4 중에 뭐냐고 그 다음에 스프레이 A into B가 뭘까요? 스프레이 A into B A를 B에게 뿌리다 그렇죠 A를 B 속으로 뿌리다 이런 뜻이겠죠 A에게 B를 뿌리는 게 아니고 마우스에게 워터를 뿌리는 게 아니고 어? 됐습니까? 아, 참, 마우스에게 워터를 뿌리는 거지. 워터에게 마우스를 뿌리는 게 아니죠. 물에게 입을 뿌리는 게 아니고, 입에 물을 뿌리는 거죠. Spray A into B. B 속에 A를 뿌린다. A를 B 속에 뿌린다.
다음에 코끼리에 대한 설명으로 TF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They don't eat meat or fish. Most of their diet is plant. 다이어트가 뭐예요? 다이어트. 다이어트. 살 빼답니까? 조사해 보세요. They don't eat meat or fish. Most of their diet is plant.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한 번 더 읽고 3번으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Elephants are vegetarians. Elephants are vegetarians. Most of their food is grass, small plants, fruits, and plant roots. Most of their food is grass, small plants, fruits, and plant roots. They need to eat a lot. They need to eat a lot because they are very big. Because they are very big. They spend most of the day looking for food. They spend most of the day looking for food. They also need to drink a lot of water. They also need to drink a lot of water. They use their trunk. They use their trunk to spray water into their mouth. Water into their mouth. 아 참 그 다음에 a lot 하고 a lot of 비교도 해주세요. 그 다음에 3 도 처음 나왔네. 오케이. Number 3 준비됐죠? 춥잖아. 나만 추워? 에어컨 나와. 에어 인공지능 해놔서 24도 맞추게. 오케이 다같이 더 dolphins live in the sea. The dolphins live in the sea. They are not fish. They are not fish. They are mammals. They are mammals. Like lions and dogs. Like lions and dogs. They don't lay eggs. They don't lay eggs. Instead, they give birth to babies. They give birth to babies. Their babies feed on milk. They feed on milk from their mothers. From their mothers. They breathe air. They breathe air with their lungs. With their lungs. This is why dolphins go above the water. Every few minutes. Okay, 그래서 도에 대한 얘기. 도 단어부터 도는 비록 뭐뭐이지만. 됐습니까? 또 비록 뭐뭐이지만. 그 다음에 mammal. 포유류. 그 다음에 lay eggs. Instead, 네? instead 대신에 give birth to 생명을 주다. Okay, 뭐뭐를 낳다. To 이하의 것을 낳다. Feed on, 네? feed on 먹고 살다. 먹고 살다. Breathe, 네? breathe 숨 쉬다. Lung, 폐, 허파. 그다음에 above 위로. 오케이 이렇게 단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The dolphins live in the sea. They are not fish. They are mammals like lions and dogs. 여기 like의 뜻이 두 가지가 있죠? 네. 두 가지 중에 뭔지. 그 다음에 이거 반대말. 자 1번 뜻일 때 반대말이 다르고요. 2번 뜻일 때 반대말이 다릅니다. 각각의 반대말. 다음에 lay eggs. lay의 3단 변신. lay의 3단 변신. 이런 거 선생님 어떻게 조사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전. 오케이. 사전에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예를 들어서 아, 네이버 지식인한테 물어봅니까? 뭐 이렇게 멀리 갑니까? 여기에 있네요. 여기 grow를 지금 예로 찾았는데요. 과거형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죠. 과거 분사형이라고 나와있죠. 네. 이게 원형,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그러니까 과거라고 똑같이 사전에다가
레이를 넣고 과거라고 써 있는 것의 형태와 과거 분사라고 써 있는 것의 형태를 조사해 보면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instead. 쟤는 뭘 하고 싶은데 이건 내가 수업을 줘야 되겠네. 오케이, 수업할 때 하고요. They give birth to babies. Their babies feed on milk from their mothers. They breathe air with their lungs. 오케이, 윗에 대한 얘기, 윗의 뜻을 크게 몇 가지로 보자? 세 가지로 보자 했죠? 셋 중에 무슨 뜻인지. They breathe air with their lungs. This is why dolphins go above the water every few minutes. 오케이, 한 번 더 읽고 오늘 수업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다 같이 The dolphins live in the sea. The dolphins live in the sea. They are not fish. They are not fish. They are mammals like lions and dogs. They are mammals like lions and dogs. They don't lay eggs. They don't lay eggs. Instead, they give birth to babies. They give birth to babies. Their babies feed on milk from their mothers. Feed on milk from their mothers. They breathe air with their lungs. This is why dolphins go above the water every few minutes. This is why dolphins go above the water every few minutes. Okay, 여기까지. 됐습니다.